생각을 하시는지. 경기도 의회는 BF 인증을 받은 그 건물이고요. 심사할 때부터 제가 저도 참여해서 제안을 했고, 본회의장에 가보면은 되게 얕아요. 그런데 그 휠체어장애인분들도 움직일 수 있게끔 다 동선 고려해서 다게 만들어져서 시각장애인들의 음성유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차 또 해결을 해야죠. 이제 제가 전국 최초로 수원시 장애인 이동 편의 기술 센터를 만들었어. 자체적으로 도로 시설물을 점검해서 시하고 협의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좀 그걸 좀 나라가 이제 법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성활동을 하시면서 장애 관련 의제를 조금 어떤 걸 다루셨는지. 저는 이제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4년 동안 보건복지원에서 있었잖아요. 장애인만 다른 게 아니라 노인, 중년 문제, 여러 문제들을 많이 좀 노력했어요. 처음에 이동권 문제도 얘기했고, 장애인 스마트 앱이라고 만들어서 그 앱에 경기도의 모든 시설물을 등록해서 장애인이 가고 싶은 곳, 카페면 카페 치면 내 가까이 제일 가까이 있는 카페가 검색돼요.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그 단체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했던 느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녹아나는 거죠. 국회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광역이나 기초구 이외에 특히 장애인 의원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장애인 의원들이 많이 좀 생겨서 그분들이 장애인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정당에서 배려를 해야 돼. 우리 정당만이 아니에요. 할당제가 시행이 된다면 몇 퍼센트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 5분 계시니까 국회의원 지역별로 1명 정도씩은 장애인들한테 좀 할당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비례 중심으로 이 정치인들이 충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휠체어 타고 선거운동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가는 곳도 없고 뭐 식당도 못 들어가고 어디도 못 가고 그때 힘든 거니까 그런 것들이 뭐 편의시설이나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장애인 정치인들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거는 4년 해가지고는 이게 완성이 안 되거든요. 또 다른 4년이 필요한데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저기 당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행보를 이어나가실 예정인지. 경기도의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어쨌든 경기도의 시군에 곳곳에 스며들어서 어쨌든 그게 도민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경기도를 만드는 게 정책의 뿌리에 복지가 스며들어야지 그 정책이 결국은 경기도민이 이뤄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동안 4년 동안 했던 복지 정책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복지하고 접목시켜서 그전에 그 정책들도 잘 되도록 노력하는 정치, 뭐 이런 정치 되고 싶어요.